전기차 시장 한파 속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줄줄이 어닝 쇼크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전방 산업 둔화가 여전히 부담이지만 최근 리튬 가격 상승세가 회복 모멘텀이 될지 주목됩니다. 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분기 각각 1,147억 원, 2,22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낸 에코프로비엠과 LNF, 포스코퓨처엠도 영업이익 3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4% 급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 역시 연속 적자를 기록하거나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들의 판가는 양극재를 판매하는 시점 당시의 광물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양극재 원재료 리튬 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 급락하면서 재고 평가 손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양극재 마진이 낮아진 상황에서 여기에 재고 평가 손실까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 뭐 영업 손실은 불가피할 거라고. 앞으로의 상황도 불투명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 단계에 진입하면서 완성차의 물량 출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지난해 26%로 전년 대비 절반 넘게 떨어졌는데 올해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리튬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호재로 꼽힙니다. 탄산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109.52원, 연초와 비교해 26% 급등했는데 하반기 실적 개선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조단위 대규모 수주를 체결하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는 양극재 업계. 원가 절감, 수주 깨어라, 고객 다변화 등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